영어 사용자를 위한 한글 성서 낭독 25번째 시간 창세기 19장 24절 주께서 하늘 곧 주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 부으셨다. 주, 주인, 주객, 사주, 전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주인, 주객, 사주, 전주. 25절. 주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27절. 다음 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를 모시고 서 있던 그 곳에 이르러서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29절.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 주신 것이다. 30절. 모압과 암몬의 기원.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굴에서 살았다. 31절. 하루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32절.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33절. 그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뒤에 큰 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누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 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34절. 이튿날 큰 딸은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네가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아라. 35절. 그래서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하였고 이번에는 작은 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 누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작은 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36절. 롯의 두 딸이 드디어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37절. 큰 딸은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아버지로부터. 38절.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 내 백성의 아들. 20장 1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2절,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3절,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4절,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주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5절,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은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20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